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어? 좋아. 여기도 최재형 선생님은 푸틀이라는 그 러시아 이름이 있었지만은 한인들은 이분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존경의 의미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분을 불렀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 혹시 한국어로 해야 돼요? 러시아어로 해야 돼요? 네, 저는 약간 기억이 나. 러시아로 해야죠. 러시아어입니다. 어? 러시아어. 어? 최는 들어가는데. 최가 들어가요. 말씀을 하세요. 최가 들어가죠. 네, 그죠? 폐? 현무. 현무. 빅토르 최. 빅토르는 그분 아니에요? 너, 빅토르 최? 너무 쉬운 작품법이야. 빅토르 최? 아, 너, 왜 빅토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빅토리. 빅토리 승리. 전현무. 정답 아닙니다. 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맨. 팩토로? 팩토르? 뭐야. 자, 힌트 나갑니다. 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란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옛날에 아~ 난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난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 패친? 아. 어, 맞아요. 패친? 패친? 친은 아니고. 패소 친구. 패. 패초. 패. 치읓 키읓. 패치카. 현무. 패치카 최. 정답. 오, 어떻게. 정답. 오, 어떻게 갑자기 생각나. 옛날 사람인가? 패치카. 아, 순간 패치카가 떠올랐어. 패치카가 뭐예요? 난로란 뜻이에요. 세치카. 모르겠더라고요. 아, 매치카라고. 매치카. 형님이 역시. 최재형 선생님이 되게 그 한인분들한테는 따뜻한 존재셔서 해치카 최라고 하셨다. 해치카 최. 선생님을. 리스펙 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개연성이 안 맞는 게.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이잖아요. 네. 그 조국에 대한 기억이 어딨어? 아홉 살 때 너무한테. 하긴 뭐 이게 너무 기억도 안 날 어린 시절에. 근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왜 했을까? 그 개연성을 따라가다 보니 내 현재 고국은 졌고 싸움에서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는 일본한테 점점 이제 국권을 강탈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개연성. 마음이 크죠. 전 조국과 현 조국의 공공의적 일본. 아, 그러니까 좀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을 때려잡아야겠다, 저는. 혼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재형 선생님이 만든 단체를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동의회. 동의회. 예, 이게 이제 국권 비탈 2년 전인 1908년에 의로운 뜻을 동지할 때 모은다. 뜻을 모으는 단체라는 동의회. 동의회.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였던 그 이범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헤이그 특사. 이휘종 아버지. 이휘종 아버님. 아버지, 아버님. 이범. 예, 그다음에 회장은 이휘종. 담장으로 안중근 의사도 함께 해가지고 여기는 동의회가 만들어지죠. 와.